안녕하세요. 약선 드림 농장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오늘의 영상은 무엇일까요? 보시면 어느 정도 짐작이 되시죠? 이건 저희 집 뒤편에서 키우고 있는 머위고요. 머위가 이렇게 언덕진 곳에서 잘 번식을 해서 자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이렇게 여름철 장마 때나 볼 수 있는 이렇게 토사가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을 거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토사가 무너진 바닥은 이렇게 물이 내려가고 있는 곳을 다 막아버렸는데요. 보시면 모이들이 보이시죠? 이렇게요. 그동안 모이들이 잘 뿌리를 뽑고 버텨주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반경이나 깊이가 토사가 무너진 깊이가 상당히 깊은 편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모이가 없는 이 윗부분 밭에까지 이렇게 시작을 해서 무너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쪽에서 전체적인 물이 이쪽으로 많이 흘러 내려오지 않았나 싶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죠? 물이 흘러내린 흔적들. 그리고 보시면 머리 뿌리가 이렇게 땅속 깊이 잘 이렇게 서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랍니다. 웬만한 빗줄기나 웬만한 비가 많이 와도 보시면 이런 머위가 촘촘히 뿌리를 뻗기 때문에 깊게 들어간 거는 10cm까지 들어가니까 웬만하면 경사진 곳에 땅이 심어놓으면 무너질 일이 없는데, 이렇게 무너진 거는 제가 처음 올해 본 것 같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한 번에 다 무너져 버린 거는 그래도 다시 이 공간에 또 머위를 심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심어서 그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봄 장마가 시작인데, 여름철 장마 때는 이대로 두면 그 피해가 얼마나 심할지 상상이 안 되는데요. 이 흙을 어떻게 저 위로 올릴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장마 전까지 시간이 많으니 열심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땅속에도 이렇게 흘러내린 토사 속에 보이시죠? 머위 뿌리들이 이렇게 잘 머위가 이렇게 잘 뻗어 있는 모습들을, 비가 안 오고 어느 정도만 머리 뿌리가 많이 뻗어주면 더 이상 토사 유실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해보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경사지구나 토사가 무너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저기 이렇게 머위를 촘촘히 심고 몇 해만 지나면 가득 머위가 자라게 되는데요. 특히 땅속에는 머위 뿌리들이 흙이 움직이지 않도록 잘 단단히 고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사진 곳에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면 머위를 심는 것을 꼭 추천해 보네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데 조금 머위 뿌리를 판 것도 있고, 또 한 번에 너무 많은 물이 흘러내리다 보니 지반이 약해져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곳이 어떻게 변하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 다시 머위를 심어서 더 이상 토사 유출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감사합니다.